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파리 나들이를 해보시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하고요, 파리 남쪽에 자리한 아름다운 궁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17세기 전반 유럽 최고의 스타였던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는 루이 13세의 모후죠. 마리 드 메디시스를 위해서 파리에 와서 기념비적인 대작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시절 프랑스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스파이 루벤스가 파리에서 지낼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마리 드 메디시스가 얼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는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들 루이 13세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좌절한 마리가 리슐리의 추기경의 중재로 아들과 화해하는 장면부터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설명글이 잠깐 뜨죠? 이처럼 영상 중간에 관련 영상이 표시되고 있거든요.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설명글이 뜰 때 눌러보시면 관련 영상을 아주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21년 이해에 프랑스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국왕 루이하고 모후 마리가 화해한 것도 이때였어요. 1617년 루이가 쿠데타로 엄마인 마리를 권좌에서 쫓아낸 게 벌써 이제 4년 전의 일인데요. 결국 이제 아들 루이 앞에 나타난 마리가 벌써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표정이 밝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오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요. 루이는 그런 엄마를 기쁘게 맞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마리의 거처는 일단 루브르 궁전으로 정해지긴 했는데 당시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곳이 있어요. 마리의 궁전이죠.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리로 옮겨갈 그럴 예정이었어요. 마리를 위해서 지어지던 이 궁전은 바로 릭상부르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의 남쪽에 있죠. 현재 궁전 건물은 프랑스 상원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는데 사계절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넓은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릭상부르 궁전은 남편인 앙리 4세가 죽었을 때 마리가 바로 섭정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마리의 거처로 계획된 곳이에요. 그래서 1615년부터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피렌체의 피티 궁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바로 피티 궁전의 모습인데요. 마리는 늘 자기의 고향이죠. 피렌체하고 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피티 궁전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궁전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 피티 궁전 모양으로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리가 아들하고 화해하고 파리로 돌아왔을 무렵에 건물 외관은 대부분 완공이 된 상태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곳 릭상부르 궁전을 둘러본 마리는 그 외관에 아주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에 대단한 의욕을 보였다고 하죠. 자기 궁전을 꾸미는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권력에 대한 욕심까지 완전히 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마리처럼 이렇게 집착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강렬한 집착이 있어야 기존의 집착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마리가 자기 궁전을 꾸미는데 의욕을 보이면 보일수록 돈도 어떻게 됐을까요? 비례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일단 실내 장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회화 작품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마리는 이탈리아 최고 화가들 작품을 가능하면 많이 사들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이나 넓은 벽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비싼 화가를 직접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이탈리아 화가들을 초빙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는 엄마가 써대는 돈 때문에 가끔 욱할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엄마하고 전쟁하는 게 싸냐, 엄마 그림 그리는 돈 대주는 게 싸냐 라고 할 때 이게 훨씬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았다고 합니다. 마리가 가장 공들여서 고민한 거는 두 개의 기다란 회랑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궁전은 이처럼 아래로 긴 회랑이 있고 또 가운데에 사각형의 중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헐어내고서 이제 없애버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건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마리는 이 긴 회랑에다가 어떤 그림을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의 일생을 담은 연작으로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 회랑에는 자신의 일대기로 장식하고요. 오른쪽에는 남편 앙리 4세의 일대기로 장식한다 이런 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떠올린 화가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는 마리가 오래전부터, 즉 그가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루벤스가 23살 때인 1600년부터 만토바 공작의 궁정에서 제법 오랜 기간 신세를 졌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곳의 공작 부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마리의 언니예요. 엘레오노라입니다. 이 엘레오노라는 젊고 재능이 뛰어난 루벤스를 많이 아꼈다고 하고요. 그가 피렌체랑 로마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마리가 루벤스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언니를 통해서였던 거죠. 1600년은 노처녀였던 마리가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요. 당시에 공주들은 시집을 가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먼저 가상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결혼한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예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삼촌이죠. 페르디난도 대공이 반지를 끼워주고 있어요. 대신해서. 루벤스는 피렌체 두오모에서 열렸던 이 가상 결혼식에 실제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인 엘레오노라를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이 그림에도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었는데요. 마리의 바로 뒤에 보시면은 기다란 십자가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루벤스 자기 자신인 겁니다. 당시에 25살이던 마리는 언니가 입만 열면 칭찬하는 사람이죠. 이 루벤스, 자기 2살 아래 화가거든요. 이 화가하고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루벤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 때그 누구보다 기뻐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루벤스는 대단히 멋쟁이고 또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마리하고 또 썸씽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제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근데 루벤스는 평생 스캔들 한번 없이 오직 자기 아내만 사랑했던 그런 남자입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서 귀국한 직후에 루벤스는 이사벨라 브란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사벨라는 사돈댁 처녀였어요. 루벤스에게 형이 있었는데 형수의 조카가 바로 이사벨라였던 거죠. 이 그림은 결혼 직후에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당시 화가가 자기 아내와 이렇게 포즈를 잡는 것부터 드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잘 보시면 아내의 손을 자기 손에 이렇게 얹어놓고 포즈를 하고 있죠. 당시에 이 그림은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닭살을 돋게 만들었다. 그런 그림이에요. 18살에 루벤스의 아내가 된 이사벨라는 나이에 비해서 조숙한 편이었고, 대단히 현명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루벤스가 외교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고 하죠. 루벤스는 이런 아내가 사랑스러웠고요. 그래서 자기 그림의 모델로 그리곤 했는데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특히 성모 마리아의 모습으로 자주 그렸다는 거죠. 그는 확실히 애처가 중에서도 최고 레벨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루벤스가 이처럼 아내만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어린 시절에 아빠의 스캔들 때문이죠. 아빠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자기가 직접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처럼 작용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가 그 어떤 구설수에도 오른 적이 없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는 가정적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대단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루벤스가 파리에 온 시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마리가 루벤스를 청한 것은 1621년 일이고,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은 그 이듬해인 16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젠가 오게 된 거겠죠. 마리의 구상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사실 보통 스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루벤스가 와서 보니까 진짜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작품 하나당 높이가 4m에 이르는 대작인데요. 기다란 회랑을 다 채우려면 최소 21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 앙리 4세의 일대기까지 제작하게 되면 그두 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리는 주요 인물을 묘사할 때는 제자가 그리면 안 되고 반드시 루벤스가 그려야 된다. 이런 조항을 아주 못 박듯이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스로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루벤스는 이 작업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 작업인지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의뢰자인 마리드 메디시스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리드 메디시스를 위해서 상황을 미화해서 그리거나 그러면은 루이 13세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특히 마리가 쫓겨나고 다시 루이와 화해하는 그 시기를 그리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아주 섬세한 구상이 필요한 겁니다. 루벤스는 겉으로야 그림을 그리러 온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고 할수 있죠. 그건 이제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있는 이 신교도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막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내에서 반스페인 또는 반합스부르크 정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네덜란드의 통치자였던 이사벨 클라라는 파리로 떠나는 이 루벤스에게 이 임무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죠. 당시에 그녀는 남편을 잃은 상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을 그런 때인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1621년 유럽 정세가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3년 전이죠. 1618년에
보헤미아 왕위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에서 그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유지해오던 휴전기간이 있어요. 무려 12년간이나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끝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지겨운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루벤스가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다행히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샤를 달베르 공작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루벤스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너무나 무능했죠. 그는 프랑스 내의 거의 모든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이가 틀어진 세력은 어디냐면은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요. 이 강경파들은 위그노 거주지를 더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요. 위그노 거주지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프랑스 왕실은 중앙집권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두 입장이 강력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베아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위그노들이 조금 심했대요. 루이 13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하고 국왕 루이하고 린 공작이 이 지역을 아주 잔인하게 강경 진압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역 위그노들을 자극해가지고 역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반란이 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뭐 다시 시끄러워지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그노들은 핵심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몽토방에 직결해가지고 대대적인 반란을 벌이고 있는데 린 공작이 이 몽토방을 포위하고서 이제 공성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지역에 감염병이 확 돌았던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죽었는데 그때 린 공작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가 1621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루벤스는 바로 본국에 보고를 했겠죠. 프랑스 내전이 다시 터진 가운데 권력 공백까지 생기면서 아주 이곳은 엄청난 혼란기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는데요. 샤를 달베르 이 린 공작이 그간 엄청난 욕을 먹고는 있었지만 최고 권력자다 보니까 그가 행사하던 권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경쟁을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 왕의 모부죠. 마리 드 메디시스도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에게는 이 린느 공작이 철천지 원수이자 또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족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는 그 어떤 생각도 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권력욕이죠. 그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자기 편이 될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끌어모았는데요. 그런데 마리보다 더 빨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된 리슐류예였죠. 린느 공작이 죽고 나서 그 이듬해 추기경에 임명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리슐리에는 위그노 반란으로 인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진 시기에 탁월한 조언을 하면서 루이의 신임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리슐리에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린 공작이 죽고서 총리에 올랐던 인물은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아주 노회한 인물입니다. 비유빌 공작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리슐리에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연루된 대형 뇌물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정말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루이는 그 자리에 리슐리에 추기경을 임명합니다. 그때가 1624년인데요. 이때 리슐리에가 38살이었죠. 드디어 리슐리에의 집권기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루벤스를 비롯해서 당시에 파리에 있었던 외교관들 모두는요. 이 리슐리에 대두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총리였던 이 비우빌 공작이 쫓겨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고발이라든가 증인 확보, 증언, 탄핵 이런 전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바로 리슐리에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리슐리에의 은밀한 공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비우빌 공작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셈인 거죠. 이처럼 리슐리에는 아주 차갑고 잔인한 면도 있는 그런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리의 일대기는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루벤스는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의 분위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죠. 그래서 앙리 4세는 주피터라고 할 수 있고 마리는 주노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죠. 이거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소 민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이처럼 신화의 분위기를 가미하니까 현실성이 좀 희석되면서 일일이 트집 잡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마리는 루벤스의 작업에 매우 만족하면서 작업을 1624년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딸 앙리에트 마리가 잉글랜드의 찰스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루벤스는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완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마리의 일생 연작은 1625년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궁전에 회랑을 장식하고 있다가 지금은 루브르의 루벤스의 방으로 옮겨져 있죠. 메디치의 방이라고도 하는 이 전시실은요, 루브르에서도 리슐리에관, 그 거대한 전시실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죠. 반면에 앙리의 일대기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루벤스가 그 작업까지 착수하긴 했는데 이후 마리의 삶이 격랑에 휘말리면서 그렇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마리는 공주의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1625년에 마침내 앙리에트 마리가 잉글랜드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루이 13세의 아내이자 프랑스의 왕비인 안 도트리쉬하고요. 잉글랜드 최고의 매력남이라고 하는 버킹엄 공작의 스캔들이 바로 그것이죠. 알렉산드르 듀마가 썼던 그 삼총사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매력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전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